비가 온대. 네, 오늘 저의 앨범 자켓 촬영 현장에 이렇게 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. 나홀로 나무라는 그런 곳인데, 제가 여기 예전에 형들이랑 와봤었거든요. 야구 글러브 가져와가지고 캐치볼하고 놀았었는데, 여기서 이렇게 앨범 자켓을 또 찍게 되니까 이게 감회가 새롭네요. 오늘 연도 날리고 이렇게 멜빵도 있고 소년소년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 날려본 것 같아요.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바람이 잘 부니까 눈도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냅다 뛰면 됩니다. 냅다 달리세요. 멀리 납니다. 여기는 바로 화성의 해바라기 밭입니다. 벌들이 있더라고요. 꿀벌과 말벌이 있는데, 제가 벌을 좀 무서워하나 봐요. 이거 세상 다시 느끼고, 초등학교 때 벌에 쏘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벌과는 좀 못 친해진 것 같습니다. 해바라기가 많아서 저를 또 해바라기 색으로 알고 있고, 똑같이 그때 노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. 세훈 씨 너무 예쁘신데요. 본인이 예쁜 거 알고 계신가요? 이제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해서 또 나머지 남은 자켓 촬영 한번 이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리다 잠이 들고 그리움에 눈을 떠 고양이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저희 전체적으로 좀 이제 코지하고 되게 친한 편안하고 순수한 그런 편안한 느낌의 사진들 많이 찍었고요. 이제 바가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헤드 뜨고 나는 그런 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너에게 내가 더 미안해. 너를 상처 주기 싫었어. 하루 24시간은 나중에 이제 달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달려갈게. 창밖에는 눈물 대신 비가 내려. 네, 여러분, 저의 새로운 미니 앨범 데이 또 자켓 현장 촬영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. 네, 오늘 또 다양한 촬영들을 했는데요, 좀 굉장히 색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,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해바라기 밭에 가서 또 촬영도 해보고, 또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찍어보고, 정말 또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저도 좀 만족스럽네요. 저의 새로운 앨범 데이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